바로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죠. I remember the pig eating or eaten my cake. 자, 가급적이면 연관된 예문을 만들기 위해서 쌤이 좀 다소 엉뚱한 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나는 기억해요. 그 돼지를. 어떤 돼지입니까? 이 돼지를 꾸미는 게 이거죠. 자, 기본적인 타동사가 분사가 됐으니까 뒤를 살핍니다. 아하, 명사가 나왔죠. 목적어로 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건 바로 주어 개념이겠죠. 즉, 돼지가 먹는다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ing입니다. 자, 해석하면 내 케이크를 먹고 있던 돼지를 기억해요. 이런 말이겠죠. 돼지가 먹고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오른쪽 예문 볼까요? I remember the pig eating or eaten by them. 자, 안타까운 문장이네요. 뭐 케이크 좀 먹었다고 해서. 자, 일단 돼지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데요. 타동사의 PP ing인데 뒤에 보니까 아, by 전체사 나왔죠. 즉 목적어가 안 나왔다면 타동사의 목적은 바로 얘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힘을 당한다는 얘기죠. 즉 수동 관계가 되니까 정답은 PP 이른이 되겠죠. 해석하면 나는 그들에게 잡아먹혀진 그 돼지를 기억해란 얘기인데, 아, 쌤이 뭐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 만들어 봤는데, 아, 사실 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예문 볼까요? I don't like the rules limiting or limited our imagination. 자, 나는 그 규칙을 싫어합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바로 이런 규칙인데요. 타동사 뒤에 기본적으로 어허 목적어인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주체가 됩니다. 즉 규칙이 제안을 하고 있군요. 따라서 능동관계가 되니까 정답은 ing겠죠. 우리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뜻이 되겠죠. I don't like this kind of talk show. Limiting or limited to entertainers love affairs. 자,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토크쇼를. 어떤 토크쇼인가 하면 이런 토크쇼군요. 자, 타동사의 바로 분사 개념인데 뒤를 보니까 아하, 여기 목적어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to라고 하는 게 전치사니까 말이죠. to 뒤에 동사가 있다면 to 부정사겠지만 to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목적어 안 나왔다는 건 앞에 꾸민 받는 명사가 목적어란 얘기죠. 따라서 제한되어진 토크쇼군요. 어디에? 아, 바로 이거죠. 자, 바로 연예인들의 사랑 이야기. 뭐 사랑 뭐 소일거리 뭐 이런 거죠. 뭐 누가 누구 좋아한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국한된 이런 토크쇼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뭐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뭐 어떤 내면 이런 걸 다루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냥 남녀 애정 행각 다루는 토크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마찬가지 제한되어진 이니까 PP가 되겠죠. 수동관계니까 바로 limited가 정답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e accident reporting or reported in the news. 자,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고를. 어떤 사고입니까? 바로 이런 사고겠죠. 자, 기본적인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보고하다겠죠.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나왔습니까? 아, in이란 전치사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 x가 되겠죠. 따라서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꾸민 받는 명사 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보고되어진 거죠. 즉 수동관계니까 정답은 reported겠죠. 어디에서? 그 뉴스에서 보도되어졌던 사고를 믿을 수가 없어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죠? 이번에 말입니다. 한번 좀 재밌게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마치 마술처럼 이 x를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치사가 지워졌다는 얘기는 the news가 목적어가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다는 얘기는 능동이니까 정답은 바로 reporting이 되겠죠. 왜요?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를 보고하고 있는 사고. 말이 안 되는군요. 사고가 뉴스를 보고할 수 없으니까 사고를 바꿔야겠죠. 누구로? 바로 사람으로. The anchor. 앵커로. 따라서 나는 그 뉴스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앵커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군요. 과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나름대로 한번 새롭게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명사가 앞에 나오고 명사 뒤에 ing와 pp, 타동사가 바뀐 것입니다.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을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의미상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요 명사가 이런 동작을 직접 하는 개념이면 ing, 이런 동작을 다하는 개념이면 pp가 되겠죠. 또한 뒤를 봤을 때 타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나온다면 ing,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거나 또는 부사가 나오거나 하여튼 목적어가 안 나온다면 타동사의 목적어 빠졌으니까 꾸민 받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이때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되겠죠. 앵커가 보도하는 거니까 뉴스를.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뭘 공부하는가 하면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경우인데요. 잘 보세요. 타동사의 ing와 pp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면 명사니까 아마 목적어겠군. 타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왔다는 건 능동이니까 ing가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뒤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이지만 pp가 정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사형식과 오형식 경우인데요. 무슨 말인가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